아, 맞다. 그리고 오늘 다원이랑 연락을 했는데, 다원이가 저한테 유니버스, 다원이가 저한테 유니버스 잘 지키라고 가두리 양식으로다가 이렇게 다른 데못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유니버스까지 너가 신경을 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판타지랑 유니버스는 이웃이니까 유니버스까지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죠. 되게 다원이가 V앱에서 판타지 아무데도 못 가게 막아야 된다고 했던 건 들었는데, 유니버스까지 지켜주니까 너무 귀엽네요. 아, 지금 하고 있나? 오늘 빙방하는 날인데. 찾아봐야지. 하고 있네? 라이브? 9분 전에 시작했네? 오. 1일일강 알아요? 아, 알죠. 저희 인싸예요, 여러분. I know. 진짜 하고 있네? 차 아니에요? 네, 차 아닌데 지금 정차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이거 뭐냐? 저희 회사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입었어요. 맞아요. 지금 회사에서 살아남기 촬영 중이라서. 지금 좀 약간 공포특집으로 촬영하고 있어갖고. 오빠, 샤오생 큐츠. VF 켜놓고 남의 VF 보기. 친구가 SF9 영업해서 보러 오셨대. 원래 어디였어? 원래 어디였냐고? 다원아, 인스타 어때? 인스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스타 감성 좀잘 활용하든지. 아, 그게 근데 다원이는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인스타는 제가 진짜 여러분도 진짜 아시다시피 성격이 제가 이래요. 사진을 잘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인성형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단 있는 사람이 인성형이니까. 아, 근데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다원이 너 프로 인스타로잖아. 지금 인스타 얘기하고 있네요. 너 프로 인스타로잖아. 너 프로 인스타로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들어가는 거는 나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켓 촬영 현장 이렇게 이거. 자켓 촬영 현장. 맞아.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자켓 촬영. 인성 센인 오센. 이건 뭐지? 진짜 웃겨. 영어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아우, 써보세요. 다원이 목소리가 좀 크죠? 지금 펜타곤 홍석이 이거 뭐 아, 진짜요? 홍석이 형 오, 지금 드디어 제 언급 했습니다. 도망간다, 도망. 도망이라니. 안녕하세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거 봤는데 홍석이가 운동한다, 홍홍홍인가? 그거 오, 봤어요? 오, 그거 봤어? 단수 다이어트 하던데, 홍석이? 오. 아, 몸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왜 반말이니? 확실히 나중에 저랑 복근 배틀 한번. 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지금 뭐 지금 그거 로투킹 그 나가고 있잖아요, 홍석이 형. 그래서 잘하고 있냐고 하니까 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말했어요, 유니버스잖아요 또. 이 얘기한 맞을 거. 거예요 아마. 유니버스 잘 지켜내야 된다고.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가두리 양식으로. 가두리 양식. 아니 제가 그거 있어요, 홍석이 형. 유니버스도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많은 진한 우정 나눴으니까. 그치, 여러분 펜타곤 진한 많이 우정 보여주세요. 나눴죠. 근데 펜타곤 응원하지. 지금 보고 있는 판타지들은 응원만 하지. 넘어가지 마. 응원만 하라고 그래. 도착한다. 넘어가지 말래. 가두리 양식 재등장. 아, 웃겨. 네네네네네. 인성 인스타그램 할때 생각 없어요 근데? 아, 근데 아직 생각은 없는데. 재밌네.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했죠?
안녕하세요, 여다경입니다. 어, 안녕. 나는 이태호입니다. 봐봐요. 브라질 팬들에게 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네요. 보내주소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미소를 사... 시끄럽습니다, 다원 씨. 네. 아무튼 액, 이 액자형 V앱 다원이의 빙방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유니버스 V앱 액자형 V앱 되게 재밌었죠? 아 재밌네요 다원이 원래 이런 친구예요 다원이는 응원 펜타곤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 응원만 하세요 뭐 넘어가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 뭔가 그 SF9은 전체적으로 다 친해요 로운이랑도 친하고 주호랑도 친하고 다원이랑도 친하고 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구나 그럼 세 명밖에 없긴 하네 찬이랑도 인사는 하는데 친하지는 않고 네 이 정도 되겠네요 뭔가 확실히 그런 데뷔 동기라 그런지 뭐 물론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그 서로를 응원을 많이 해줘요 인성이 형이랑도 인사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 판타지 여러분도 혹시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좀 그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텐션이 달라요 저는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텐션 자기 전 텐션이고 이쪽은 조금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가시면 좋아하실 만한 텐션 네. 그래서 아무튼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어쩌면 질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를 많이 응원해요 좋은 성적이 나면 축하해주고 굿가이 때도 서로 저는 이제 되게 응원도 많이 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했고 일단 뭐 서구도 그렇고 다원이도 그렇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굿가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했고 저도 되게 진심을 다해서 좋아했고 축하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막 저희 노래 듣고 이 노래 좋다 저 노래 좋더라 뭐 무대 너무 좋더라 뭐 곡 너무 좋다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하고 네 서로 그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다원이한테 알려지면 잡혀간다고요? 아 인성이 형이 복근 대결하자 그랬다고요? 로드 투 킹덤 안 보셨나? 저랑 대결하실 수 있겠어요? 장난으로 하신 말이겠죠. 합방하자. 아 원래 그 전에 한번 또 같이 V앱 하자고 약그 회사에 얘기하고 스케줄 정리까지 다 했는데 근데 다원이가 알고 보니까 그날 다른 스케줄이 생겨서 금요일 날 항상 있어야 됐던 빙방이 목요일로 당겨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목요일 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 맞다 형. 저 오늘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미 회사에 얘기하고 스케줄도 다 빼놓고 시간도 다 빼놨는데 제가 그거를 당일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야 이러고 결국 무산됐죠 제가 그날 스케줄이 안 됐거든요 아쉽다 원래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정말 좋은 친구들 SF9